친구의 장례식장을 다녀온 한 부인이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 또 나에게도 그럴 수 있구나. 밤에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왜? 혹시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재혼할 거야? 남편이 별 이상한 질문 다 하네. 그런 걸 왜 물어? 아유, 그런 말 묻지 마.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내가 죽으면 재혼할 거야? 글쎄, 뭐 할 수도 있겠지 뭐. 하지만 그런 말 그만하자. 이 아내가 또 계속해서 꼬치꼬치 묻습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 재혼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여자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할 거야? 별걸 다 묻네. 아이, 근데 뭐 융자금도 다 냈고 집도 편안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당신 말이야, 내가 타던 차도 그 여자한테 줄 거야? 아, 글쎄, 뭐 지하주차장에 계속 처박아 두는 것보다는 타는 게 낫겠지 뭐. 아이, 그런 얘기 그만하자. 계속 질문합니다. 내 옷도 그 여자 입게 할 거야? 난처해집니다. 아이, 뭐 사이즈가 맞고 또 원한다면 입게 할 수도 있겠지. 좀 그만하자. 마지막으로 여자가 묻습니다. 내 골프채도 쓰게 할 거야? 아니야, 절대로 안 쓸 거야. 그 여자 왼손잡이거든. 여러분, 속이는 사람은 속이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속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속지 않기 위해서 역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속이려고 달려들면 홀딱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거짓과 속임수는 때가 되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드러납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속이는 자와 속는 자를 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모든 것이 자초지종 밝혀집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절시켜야 할 일곱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일곱 족속 중에 하나가 히위 족속입니다. 하지만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거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멸절당하면 절대 안 되겠다 작정합니다. 속임수를 씁니다. 가나안이 아닌 저 먼 땅에서 자신들은 살고 있고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맺으러 왔다라고 하는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알리바이가 완벽합니다. 사신단은 오랜 여행에 지친 몰골로 누더기 옷을 입고 옵니다. 이미 다 미리 그렇게 조작을 해놓은 거죠. 다 떨어진 신발 신고 가죽 부대도 다 너덜너덜 하게 되었습니다. 떡도 역시 곰팡이가 다 끼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원방에서 우리에게 화친 맺기 위하여 그렇게 달려온 사람들이구나. 하지만 여호수아가 처음에는요 기계적으로 의심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지요. 허위 조작 증거품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자 결국에는 화친 조약을 속아서 맺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단 사흘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한 조약이기 때문에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섣부른 화친 조약의 대가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연합군과 소위 대리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4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화친 조약을 무시를 해버려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기브온 족속들을 다 학살을 하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꽤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온 나라에 3년의 기근이 맹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신음을 3년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은 기브온 화친조약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문제의 모든 발단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들이 명확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 저들은 먼 곳에서 온 것이 분명해.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놓친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판단과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을 수 있고 쉽게 속을 수 있다는 점을 그가 간과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자 변호사님입니다. 똑똑하고 아주 냉철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다급하게 걸려왔어요. 딸이 막 흐느껴 옵니다. 막 울어요. 왜? 갑자기 이 변호사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엄마, 나 다쳤어.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해 하면서 돈을 붙여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인데 다쳤다는 거예요. 막 울고 있습니다. 정말 그 소리가 너무너무 우리 딸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빨리 정신이 그냥 막 혼미해져가지고 돈을 붙였다는 겁니다. 아, 숨 좀 돌리고 나서 이제는 제정신이 좀 어느 정도 얼핏 들어서 딸에게 전화를 했대요. 어, 엄마 왜 그래? 여러분 이거 뭡니까?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저 시골에서는 할머니가 당한 거 아닙니다. 냉철하고 똑똑하고 딱 부러지는 여자 변호사님이 그렇게 접근해 오니까 홀딱 넘어가 버린 것이지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사신들을 보면서 가졌던 확신은요, 한 달도 아닌 단 3일 만에 조작이었다,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들 성도가 매사에 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성도는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사는가?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기브온을 멸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가장 허드렛 일, 정말 아무도 하기 싫은 일, 나무 패면서 장작 만들고 물 떠오는 그 일. 여러분 가나안 땅이요, 아주 물이 늘 철철철철 넘치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 참 귀한 곳. 물 떠오고 나무 쪼개가지고 장작더미 만드는 그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봉사를 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집, 즉 성막에 필요한 장작더미들하고 제사장들이 번제드릴 때 늘 물두멍에서 손 씻고 발 씻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하여 물을 특별히 떠오는 그러한 모든 굳은 일들을 다 시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기브온 사람들이 눈에 탁탁 들어옵니다. 장작더미 지게에 지고 물 어깨에 항아리에 메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하는 기브온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막 복장이 터지는 거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세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꼴 당하지, 내가 어리석게 속아 넘어갔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족들대로, 야,
저거 다 진멸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우리 지도자들이 이거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하면서 막 우라통이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이 나중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소위 생활기도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생활기도, 매일 정해놓은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경험으로 보면 새벽기도가 가장 좋습니다. 고요한 때, 아무도 치고 들어오지 않는 그 보장된 거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습니까? 뭔 좀 기도를 하려고 하면 다른 시간에는 탁탁 방해를 받습니다. 일이 치고 들어오지요, 사람이 밀고 들어오지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들어와요. 그 고요한 시간 새벽에 정한 기도를 그러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정 안 되면 여러분의 나름의 고정된 시간을 꼭 가지고서 생활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만나야 할 사람들,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 이 일에 만남의 복을 주세요. 오늘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바른 판단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주의 손에 붙들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즉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만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이제 뛰어 들어가 살면서도 그 순간순간마다 누구 만날 때 잠깐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아무개 만나요, 이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 이제 손대려고 합니다. 지혜 명철 주세요. 하나님 분별력 주세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왕이 묻죠. 느헤미야야, 너 얼굴빛이 왜 근심빛이냐, 왜 흑빛이냐. 그 순간 느헤미야가 곧 찰나의 순간 묵상기도를 잠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롭게 말하게 해주세요. 그 입에서 무슨 말 나옵니까? 아주 지혜로운 말이 나와가지고 결국 최선의 결과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유다 총독으로 파견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요 매일의 삶에서 기도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 없는 인생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라는 것을 배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 여러분, 3월 9일에 대선이 아닙니까? 대선날이 점점 째깍째깍 다가오면서,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들이 가만히 보니까 미래를 향한 밝고 건설적인 어떠한 정책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다 건강한 정책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막 폭로전이 지금 막 터지나오고 그냥 막 퍼주기 공략 대책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막 양쪽에서도 다 나오면서 이 마치 막 진흙탕 싸움으로 그렇게 쓸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전에 미국에서요 어느 당의 전당대회 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 하나가 그때 생겨났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번역하면 저들이 저급하게 굴 때 우리는 품위 있게 굴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멋집니까?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말은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When they go low, we also go low. 저들이 저급하게 행동하면 우리도 저급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네거티브가 난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여기 깨지고 여기 터지고 막 이러면서 당선이 돼도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만약에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린다, 여러분 왼뺨 돌려대십니까? 한번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러긴커녕 네가 이러면서 막 그냥 멱살 잡고 흔들면서 양쪽 뺨을 막 다 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그러지 않아요? 이게 악에 바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기를요, 악인과 같은 수준이 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대신에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스라엘 백성은 기부온 거민을 여러분 이 마음속으로는 골백번 막 그냥 들었다 놨다 했을 거예요. 진멸하고 싶었을 겁니다. 게다가 속임수까지 써서 속였으니까 이게 얼마나도 얄밉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해코지 않은 것을 철저하게 엄금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조선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왜 금지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화친조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나 저들을 해코지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모욕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요? 가나안 족속들이 보면서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조약 맺었으면서 기본을 저렇게 진멸을 하네. 아, 그 여호와 믿는 저것들 믿을까 못돼.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이제는 수치를 받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10장에서는요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가나안 연합군을 맞서서 이스라엘이 대리전을 싸워줍니다. 지금 이 화친조약 맺은 거는 그냥 가나안을 이 고 한 부족인 기브온 거민을 진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냥 왜 대신 싸워주기까지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기 때문에 만약에 기브온이 망하게 된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봐라 저 가나안 저 배신자 녀석들 저 기브온 녀석들 여호와 믿는 저 이스라엘하고 짝짝꿍대가지고 우리 뒤통수 때리더니 펄싹 망하고 다 진멸당하지 않았냐, 이런 말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늘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누군가에게 심하게 아주 그냥 속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피해가 내게 돌아오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 않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품위 있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고 우리가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영국 군인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주둔을 했을 때입니다. 그 부대 내에 그 이제 부대가 이렇게 가면 또 그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이 고용이 돼가지고 그 부대에 뭐 잡다한 일들을 이제 거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그렇게 이 부대에 고용이 된 겁니다. 허드렛 일 다 하죠. 군인들 수발들죠. 다 해주는데 이 영국군인 이 사람이 예수도 안 믿고 하여튼 성질이 더러워요. 이 예수 믿는 이집트 사람을 굉장히 정말 늘 골탕을 먹이고 못살게 못살게 아주 못되게 구는 겁니다. 어느 날 밤입니다.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이 민간인이 일 다 마치고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그냥 물에 젖은 생쥐처럼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딱 꿇더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잠자리 들기 전에. 그 모습을 본 이 영국 군인이 심술이 또 돋았습니다. 요놈 하면서 자기의 진흙투성이 군화를 머리에다 이렇게 올려놨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데 아 이집트 크리스찬이 그냥 가만히 기도를 하더래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이 영국 군인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그 진흙투성이에 군화를 이집트 크리스찬의 머리 위에 올려놨었는데 그 군화가 깨끗하게 진흙 한 톨 남아있지 않도록 참 정성스럽게 반짝반짝하도록 닦아놓고는 그것을 가지런히 자기 옆에다 이렇게 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여러분 사람은 못된 거 자기도 알아요.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저 이집트 크리스찬이, 야, 참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죽었다 깨도 이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믿는 이 신앙이 뭐고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됐을까? 이 궁금증으로 그에게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를 속이고 사기를 쳤으니까 뭐 온갖 못되게 내게 되었으니 나도 뭐 그 사람한테 그렇게 못된 놈한테 못되게 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인데도요,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막 폭력적으로 그렇게 대항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님이 여러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지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정대항을 하려면 이미 사회에 우리가 다 세워놓은 법질서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활용해야죠. 그것까지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당한 권리인데. 그러나 폭력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그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오히려 주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냐 가리우지 않느냐, 여기에 늘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그 있잖아요,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친구들 총 다섯 명, 이 선교사님들이 경비행기 타고 그 남미의 아우카 부족,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갔습니다. 경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다 그 식인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찔려가지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시체를 수습했는데 여기에 다 총이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쏴 죽이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겠는가? 안 쏜 겁니다. 그리고 다 죽은 거예요. 순교당한 거죠.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똑똑한 젊은 수재들인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저 남미의 식인종한테 가가지고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을 찔러 죽인 이 악화 부족들이요, 이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다 갔는데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사모님들이 전부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고 아우카 부족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중에서 이 짐 엘리오 선교사를 창으로 찔리고 죽였던 그 장본인은 안수받고 목사님이 되고, 그 부족 원주민 목사님이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 자기가 찔러 죽인 선교사님의 아들을 세례를 베풀어주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저들은 저급하게 굴어도 우리는 품위 있게 굴자.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 통해서 우리는요,
실수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실 이 기부원 거민들은요, 사실 가만히 보면 속임수를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하나님 믿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라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멸절해야 할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속한 기부원 거민이라 자기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못해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본 거민들이 비열한 속임수를 자구책으로 사용을 했던 거지요. 그 결과 대대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히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 속임수와 그 결과 종이 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통하여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역사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보세요, 홍수 심판 후에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막 곤드레만드레 옷 다 벗고 그렇게 주사를 부리고 있을 때 샘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를 비웃지 않습니까? 술에서 깬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둘째인 함을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보면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가나안은 함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샘의 후예들입니다. 이처럼 가나안에 대한 예언이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된다, 이 예언이 수없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오늘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거민이, 가나안 족속의 일부인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의 종이 됨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저주의 한 사건으로 그들에게 머물러 두도록 그냥 놔두시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더 나가세요.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돼서 뭐 합니까? 매일 성막에 나무를 대고 물을 대는 그 허드렛 일을 계속, 허리가 휘고 뼈가 빠져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매일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무엇을 보는 겁니까? 번제를 보는 거지요. 번제를. 그래서 번제의 향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죄지은 바 되었던 사람이 용서를 선언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그들이 계속 보는 것입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요? 하나님의 성전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회복의 은혜와 회개의 사죄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왕의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성전에서의 문지기 하루가 낫습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거민은 하루 이틀도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년, 평생, 아니 대대로 그 성전에서 섬기고 수종 들고 물 대고 나무 대고 오고 가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죄의 선포를 늘 들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자들이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기부원 거민들은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잘 보세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 느디님 사람들에게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느디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 느디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전, 포로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을 한 제사장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 이 느디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성전 노예가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브온 족속이 그들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성전 노예였던 그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3장 9절에도 기브온 사람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브온 거민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종으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는 변화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편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측면에 있어서도 나무 패고 물 깃는 이 허드렛 일, 이게요 시간만이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물이 많습니까? 물 별로 없습니다. 물 찾아 헤매지요, 물 떠와야죠. 이거 하는 데만도 여러분 30분, 막 1시간, 아니 2시간, 어쩌면 반나절 하루 종일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복전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입니까? 잡일을 다 이 기부원 사람들이 다 해주니까 그들은 정복전쟁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리석은 선택할 때 많고 잘못된 결정할 때가 종종 우리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안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은 죄와 잘못과 실수와 하지 말았어야 될 어그러진 선택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오늘날 그것들이 우리를 패망케 만들었을 겁니다. 그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정도라도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잘한 일, 헌신한 일, 칭찬받아 마땅한 일만 가지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착하게 굴었고 우리가 진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들만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삽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게임에 들어가서 막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사람들처럼 늘 두려움에 떨면서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벌벌벌벌 떨면서 우리는 평생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저지른 못난 일, 부족한 일,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명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직조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기워 가시면서 결국 나중에 보면 아름다운 걸작품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거민이고, 이걸 보여주는 것이 거짓말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닙니까? 이걸 보여주는 것이 형들이 팔아넘긴 요셉의 삶이 아닙니까? 이걸 보여주는 것이 속이는 자 야곱이요, 정욕에 붙들린 삼손이요, 또 허점투성이임에도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실수했고 죄도 졌고 불순종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며 나갈 때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는 그 고백 속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다듬으시며 결국엔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시카고 무디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알란 레드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실수한 일, 지은 죄, 그리고 잘못한 기억들이 종종 나를 괴롭힐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매일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정결하게 하심과 용서하심과 능력 주심을 구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때 죄에 속박되었던 이 비참한 인간이 자신을 속박했던 바로 그 죄가 이제 축복이 되어 구세주를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하는 큰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 고백이 이 목사님만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체험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거친 손들은 누구의 손입니까? 로마 군인의 손입니까? 아니요, 그 손은 사실 하나님 떠났고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예수님 부인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 많은 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과를 다 씻어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투명한 인생길 우리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믿음으로 정복전쟁에 나서는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도전 많고 원수가 늘 우리에게 대적으로 달려오는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삶의 현장으로 이제 나아가실 우리 성도님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아니 우리의 실수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